쉬워요. 너무 쉬워요. 쉽고 너무 간단하게 금방 할 수 있는 요리. 맞습니다. 네, 네, 대하 참나. 자, 오늘 식재료가 지금 다 미리 좀 썰려 있긴 한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약간의 식용유를 좀 두르고요. 네. 소금하고 무를 살짝 한번 볶아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그거 좀 네. 대하부터 직접 한번. 아니 볶아보세요. 무를? 네. 소금하고 무를. 네. 약간의 식용유. 약간. 네, 약간만 두르시고요. 네네네. 네, 무 넣고요. 저렇게 볶는 이유가 뭐예요? 네. 소금을 한번 넣어보시죠. 보통 소금이 요리할 때 먼저 들어가게 되면요. 네. 수분을 굉장히 빨리 끌어내요. 아. 삼투압 때문에. 그 무가 익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거든요. 네. 네. 무가 가장 오래 걸리는데 요 수분을 빨리 뺏어내므로써 우선은 요리가 네. 빨라지고요. 아. 무에 또 단맛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네. 해물탕을 1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어요. 야, 이거 팁이네, 이거. 네? 15분이요? 네. 오. 많이 우려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먼저 이렇게 팬에. 네. 팬에 달달달달 무를 달달달 볶아주시면 네. 됩니다. 수분이 이제 점점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투명해지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무가 살짝 투명해지면 그때 이제 해산물하고 이런 채소들 넣어가지고 찌개를 10분 안에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무가 투명해지면 그때 이제 익은 거군요. 네네네. 아, 너무 너무 잘 볶고 계세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투명해지면 네. 자, 이제 해산물도 한번 네. 제가 쭉 넣습니다. 자, 대하도 한번 넣어보고요. 자, 홍합도, 홍합도 좀 있네요. 너무 좋고요. 자, 바지락 풍미를 위해서 네. 무부터 볶는다. 네. 네. 그리고 해산물을 올려준다. 네, 여기에 이제 자 호박. 호박, 애호박도 좀 넣고요. 자, 양파도 좀 양파. 넣고요. 양파. 네. 자, 일단 대파도 좀 넣으면 좋고요. 대파. 자, 네. 자, 이렇게 재료를 다 넣었어요. 여기 네. 이제 여기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갑니까? 네. 콩나물만 콩나물. 좀 넣고. 콩나물 아직 그저 주인공이 네. 그저 대하는 들어갔는데 네. 요번에 파트너는 이게 네. 참나물이란 말이에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요렇게까지 하고 자, 먼저 끓입니다. 네. 요렇게 이제 들어가고 나면 네. 육수 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떤 육수? 저는 육수를 미리 준비한 거죠? 네, 육수를 미리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은 쌀뜨물을 준비했어요. 쌀뜨물을 육수로 쓴다고요? 네네네. 쌀뜨물 네. 그거는 네. 두 번째 물이죠? 네, 두 번째 물. 두 번째 물. 첫 번째 쌀뜨물 같은 경우는 불순물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 한 번은 살짝 씻어내시고요. 네. 두 번째. 밥 지으실 때 두 번째 물 같은 경우는 저는 씻은 다음에 버리지 않고 네. 냉장고에 물병 넣듯이 넣어놓고 요리에 많이 활용을 해요. 아, 네. 그래, 그래야 그러면 돼. 그러면 약간의 그 전분, 쌀에 있는 전분이 안에 있는 이 식재료를 하나로 이렇게 농도를 내면서 모으는 작용. 이리 와. 이리 와. 쌀뜨물이야. 네. 누구세요? 쌀뜨물이에요. 여러 가지 식재료를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작용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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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참. 우리 사이에 쌀뜨물이 있나 봐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싹 부어주고 쌀뜨물을 됐습니다. 싹 부어주고요. 예, 저런 거 할 때 좀 넓적한 냄비가 있으면 좋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다 되면 또 냄비째 먹잖아요. 네. 그래. 그렇지. 전골 냄비라 그러잖아요. 네네. 네. 아, 예전에 우리 찌개 먹을 때 온 식구가 다 숟가락 담그고 그렇죠. 회사 동료 간에도 숟가락 담궜는데 요즘에 이렇게 덜어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맛이 있는데. 그래. 고춧가루. 자, 고춧가루 넣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약간의 좀 간장도 좀 간장. 넣었고요. 그 저기 이거는 저거 그냥 진간장 쓰면 되는 건가요? 네네. 맛간장? 네. 국간장 쓰시면 국간장. 돼요. 네. 국간장. 네. 간을 간장으로 하는 거. 네. 네. 자, 근데 간장은 약간 들어갔어요. 아, 그 색 때문에 그런가요? 색 때문에 이제 그렇지. 간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의 간을 할 수 있는 식재료 또 있습니다. 뭡니까? 또 있어요? 네. 오늘 식재료는 새우젓. 새우젓. 아, 새우젓 간을해요. 새우젓으로 간을 하면. 또 국물이 시원하고요. 아. 깊은 맛이 나요. 이게 또 이게 고춧가루 네. 넣고 지금 약간 얼큰하고 좀 네. 칼칼하고 시원하니까. 네네. 이게 지금 요 이번 주가 계속 비 오잖아요. 최고의 메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비가 추적 추적 오고 이렇게 쏟아지는 날에 집에서 이렇게 야, 이 대하 참나물탕 딱 끓이면은 네. 정말 정말 군침 돌죠.